강의는 두 가지를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는 목회에 대한 목회자에 관한 부분과요. 또 하나는 교회를 만드는 것, 교회를 만드는 것, 7CM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의 교회 모델과 목회자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들, 그럼 거기는 좋은 의미도 있을 거고 나쁜 의미도 있을 겁니다. good feeling도 있을 테고 아주 나쁜 bad feeling도 있을 겁니다.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교회하면 그냥 감격이 있고 또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좋은 언어들이죠. 그런데 교회하면 또 이 bad feeling이 있어요. 나쁜 느낌들이 있습니다. 나쁜 느낌들. 교회하면 벌써 지루하다. 교회하면 답답하다. 또 교회하면 좀 화가 난다. 또 교회하면 미운 사람 생각 많이 나고요. 또 교회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생각나고 또 부담도 느껴지고 하여튼 교회하면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좋은 감정 쪽도 있겠지만은 또 나쁜 감정 쪽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목회하면 목회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good feeling 좋은 감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bad feeling 나쁜 감정이 먼저 앞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회하면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야 목회 참 교회 성장한다 참 좋다 교회하면 또 생각나는 목회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참 교회라는 게 기쁘다 난 너무너무 기쁘고 교회 사역 자체가 나에게 참 힘이 된다 교회하면은 또 활력이 있다 우리 교회 목회사역 활력 있는 것이다 교회 또 목회사역 용기가 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 해볼만하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참 도전이 된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다 우리 교회는 감격적인 교회다 이런 목회에 대해서 굿 필링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또 이 bad feeling, 나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교회하면 일단 고통이 생각나고 교회하면 불안해져요. 교회 생각만 하면 불안해져요. 어떤 목사님들 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디 2박 3일 이렇게 놀고 가셨다가 교회 근처로 돌아오는 게 가까워지면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목회하면 벌써 아유 그만해야지 포기해야지 목회하면 이미 상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목회에 대해서 지쳐있고 또 목회하면 이 반복되는 것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고민 또 목회하면 목사님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고 목회라고 하는 게 진부하게 생각하고 목회하면 일단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는 눈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이 되고 이렇게 교회라든지 목회라든지 good feeling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또 목회에도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목회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 뭐 거창하게 여기 목사님들 목회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란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목회자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적용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대 목회자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목회자 하면 일단 리더입니다. 그죠? 목회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리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미니스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매니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미니스터라는 것은 목회자예요.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입니다. 교회에 대한 good feeling, bad feeling. 목회에 대한 good feeling, bad feeling.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입니까? 현대교회에서 교회의 리더십의 그 리더로서의 역할에서 강력한,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리더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지도자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다. 탑 리더다.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은 내 지도력을 보고 아, 내가 지도자로서의 우리 목사님은 지도자이시구나. 내가 지도자라고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보다 교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으면 목사님이 교회사에게 피곤해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예로 보내면 목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할 때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인의 퍼센트율이 50% 미만 정도 된다든지 뭐 한 뭐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고 교인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교회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 만들기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 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지도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꿈도 만들 수 없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 설정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목회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비전 메이킹을 해라. 또 하나는 개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이 마인드에 대해서 마인드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목사님의 지도력을 플랜팅해라. 심어줘라. 그래서 이 마음밭에다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중심이동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목회에 대한 플래닝을 내놨을 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닿느냐 닿지 않느냐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닿느냐 안 닿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도자는 반드시 미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얼마나 심어주느냐 포스팅을 하느냐 이게 전부 다 비전, 마음, 사명 이런 비전을 메이킹한다든지 마인드를 메이킹할 수도 있어요. 미션을 메이킹해준다.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죠. 또 비전에 대해서 플랜팅할 비전을 심어주자. 비전을 포스팅한다. 포스트에 박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꿈 같은 것을 교회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 목회는 가능하다, 우리 교회 성장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스팅 작업을 해주느냐. 그게 지도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는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교인들로 하여금 타임에 대해서 매니징. 시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교회 처치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 미래 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
또 앞으로의 우리의 나의 목회는 이럴 것이다. 5년 후에 나의 목회는 이런 모습이다. 또 교인 하나하나 가리켜서 당신의 5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생활은 이럴 것입니다. 이게 퍼스널 플래닝, 개인에 대한 플래닝을 세워주는, 그래서 처치 매핑을 할 줄 알아야 돼. 교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교회 그림을 내놔야 돼. 교인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이런 그림 그리기 같은 거 이런 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님이 지도자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보면 아십니다. 교인들에게 페파를 통해서 비전 메이킹을 해주었는가, 교인들에게 마인드를 플랜팅해줘, 마인드의 중심을 움직이게 하는가, 마인드에 대해서 목사님 얼마나 목회에 대해서 전념하는가, 미션, 성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명의식, 또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사명의식, 이런 사명감에 대해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포스팅을 심어줬는가, 그 다음에 목사님의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간 관리, 시기적 시간 관리, 이런 관리적인 면에서 얼마나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교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줬는가, 이런 것을 해놓으신 분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럼 미니스터는 뭐냐면 목회자란 말 그대로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체적으로 목회의 스타일이 뭐냐면, 이 미니스터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케어링, 교인을 돌보는 사역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돌보는 거, 돌봄 사역, 돌본다는 것은 뭐 신방을 많이 간다든지 뭐 상담을 한다든지, 평상적으로 한국 목회자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미니스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케어링 쪽에, 대부분의 목회에서 신방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엄청나게 작은 사역이죠. 신방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듀케이팅, 교육하는 것,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멘토링, 사람을 토링하는 것,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체험을 보여주고 삶을 보여주고, 요새는 뭐 멘토십 많이 나오는데, 멘토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 목회 그대로 닮아, 주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멘토의 가장 우선 먼저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번에 3년 6개월 동안 그의 삶을 직접 하시면서 보여주셨다. 이게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의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을 멘토링해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미니스터다. 그러니까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떤 경력이나 캐리어 같은 것이나 또 무슨 학위가 많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목회자이신 분을 그 교인들이 원하신다. 하나님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멘토링까지만 해서 목사님 될 수 없죠. 반드시 교인들을 모아야 되냐? 트레이닝, 훈련을 시킬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목회자란 누구냐?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럼 매니저는 뭐냐? 매니저는 경영자예요. 경영자는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요. 경영자는 경영을 할 수 있어야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양을 할 수 있어야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경영자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매니징 하는 거, 뭐 행정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죠. 행정, 관리, 뭐 컨트롤링,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 뭐 오르가니제이션 조직하는 것, 그러면 이제 목사님 스스로 한번 목사님의 스타일이 어디인가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목회하시는데 어느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까? 리더 쪽입니까? 미니스터입니까? 매니저입니까? 리더예요? 이런 것 다 하시고 그럼 좀 가까워요? 하고 계십니까? 가깝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어느 쪽이 가까우세요? 1번, 2번 반반씩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여기에? 신방 자주 하세요? 사람을 키우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가 뭐냐면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뭐 있어야 되고 또 두 개만 있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 세 개는 동시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세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에다가 또는 이거는 세상 같으면은 세상의 사업가면 매니저만 하면 돼요. 세상 사업 같으면은 미니스터가 되면 되고 리더가 되면은 세상 것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플러스 스피리추얼. 그래서 여기 안에 플러스 영적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앞에다 붙이면 됩니다. 스피리추얼 매니저, 스피리추얼 미니스터, 스피리추얼 리더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것을 다 했어도 그분이 영적 지도자이냐. 영적 지도자로서 그분 속에서 정말 스피리추얼한 것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이런 지도자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갖춘 분들이라면 bad feeling 쪽에 있는 거 교회라든가 목회에서 bad feeling 쪽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돌파 목회가 가능하다. 이 breakthrough ministry가 가능하다. 장애물을 돌파시키는 목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고 활력있는 목회.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갖춰있는 분들은 늘 다이나믹 같단 말이죠. 그렇죠? 갖춰져 있으니까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교인들에게 목사님의 리더로서의 교회 어느 날 딱 나타나니까 교회 앞에 게시판에 딱 붙어있는 것이 교회 비전에 대해서 그림이 붙어있어요. 교회 딱 들어가니까 이런 비전, 비전에 대한 것들이 붙어있고 뭐 교회 그림이 붙어져 있고 또 어느 날 딱 보니까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마인드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되고 또 교회에 대한 미션에 대한 부분들이 목회자의 사명, 신자 성도들의 사명 그리고 주님의 사명적인 문제들이 어느 날 딱 가보니까 교회의 그림이 새롭게 그려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될 때 그 목회는 돌파 목회다. 그래서 목회 자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장애물을 극복시키는 어떤 고정관념에 있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목회가 아니라 언제나 사고 의식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이게 돌파 목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스타일에 가지고 현대 목회를 해 나갈 때 그분 자신이 새 목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뉴 미니스트리가 가능하다. 새 목회가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 새 목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목회. 그래서 이게 리딩 미니스트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돌파 목회를 해야 되고요. 지금 기존적 교회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또 교회에 대한 뭐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전이라든가 마인드 작업이라든가 처치 매핑이라든가 이런 미션 플랜팅이라든가 미션 포스팅 이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왔다가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이동 인구만 늘어난다 이 말이죠. 일단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 신자를 변화시켜야 돼. 깨뜨려 버려야 돼. 깨어지고 거기서 녹아져가지고 교회에서 어찌할 수 몰라서 그냥 봉사하겠다고 결심하고 무릎 꿇고 막 이러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의식 자체, 이 마인드 자체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돌파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 목회도 마찬가지. 현대 목회가 새 목회 스타일인데 이 뉴 미니스트리 쪽으로 가야 된다. 기존 목회를 가지고는 교회를 유지하기조차 힘들다.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 목회 스타일을 가지고는 교회 자체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역동성도 없고 목회 자체가 빈곤하고 그 다음에 목회 자체가 또 황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재미있고 또 목회 스케일이 넓고 넓은 목회, 좁은 목회가 아니라 넓은 목회. 그래서 현대 목회는 젊고 또 다양하고 변화가 심하고 흥미가 있고 그래서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심어주는 바로 이런 목회가 우리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 목회. 그래서 기존 목회 형태로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팀들 보면, 저희 팀들이 이제 제일 빨리 가는 팀이 1년 반 된 팀들인데요. 그런 빨리 가는 팀들 보면, 교회가, 지금 뭐 다른 팀들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목사님이 내가 변화됐다고 알리기 전에 이미 교인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목회가 다양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영적으로나 스피리추얼한 것 쪽에서도 강력하고, 그래서 교인이 와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목회는 자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잠자든지 빈약한 목회를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도 분명히 살아있는 목회가 될 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신다. 우리가 그 분명한 계획도 없이 전략도 없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마치 죽은 사람이 사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살아있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목사님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이런 스타일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 적용력에 대해서 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첫 시간이라 목사님들 분위기가 좀 딱딱하죠? 좀 편안하게 하시죠.
우리 오늘 여기 앉은 분 보니까 우리 다른 팀의 목사님 청강으로 이렇게 와 계신 분들 그 저 뒤에 두 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리더, 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지금 교회 형태는 리더십이 강력한 목회자가 될 때 현대교회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는 미니스터, 그래서 교인들을 돌보는 거, 케어링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신방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방보다 더 좋은 일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또 너무 매달려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된다. 경영 잘못해서 교회 성장하고 나 있는데 목사님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그 교회가 다시 계속 어려움을 반복하는. 어느 경우는 제가 이렇게 교인, 우리 목사님들 컨설팅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부흥에 되고 성장돼 갈 때 목사님이 불을 꺼요. 교인들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꼭 목사님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좀 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 8주 그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예, 목회자 자신에 대한 부분들 회계에서 한번 목사님 다 아는 거지만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것에 맞는 이제 목사님이 교회 모델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텐데 제가 7가지의 모델을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요. 교회를 세울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모델, 첫 번째 우리의 모델은 성경이 모델이 되어야 교회 1차적인 모델은 성경입니다. 교재는 없습니다. 목사님. 교재는 없습니다. 제가 8주 동안에 하는 거는 교재에는 약간밖에 없고요. 전부 다 특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오늘은 세븐 처치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요. 다음 주는 처치 매핑, 교회를 어떻게 그리는가. 그 다음 주에는 처치 스트럭처, 교회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교회 세워가는데 FM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장 완벽, 예를 든다면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 중심의 교회 형태라든가,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복음적 교회라든가, 뭐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열정이 있고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섬김과 봉사가 잘 된 교회, 고린도 뭐 또 그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뭐 에베소나 소모나나 버가모나 두아리아 교회라든가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교회들마다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목표와 핵심 사역과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똑같이 그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급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부르셨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교회를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니까 그런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 아니고 교회 모델은 목사님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해서 교회를 하나를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비전 교회. 첫 번째 비전 교회인데 비전 교회의 타입은 뭐냐, 어떤 타입이냐, 어떤 목사님이 비전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면 그 타입의 지도력, 첫 번째가 리더십 있는 목사님입니다. 리더십.
지도력 있는 분. 아까도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는데 지도력. 지도력이 있는 분들은 어떤 그 유형의 분들이냐면 판단 지향적이다. 비전 교육에 리더십이 있고 판단 지향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판단 지향적인 분이에요. 저징을 잘하는 사람. 저징을 잘하는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결정을 잘 내려요. 딱.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비전교회를 만드는 스타일의 사람인가? 결정을 잘 내립니다. 계획 수립을 잘하세요. 뭐 짜고 막 이렇게 계획을 막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또 잘하시고. 또 통제를 잘해요. 할 거 안 할 것을 구분을 잘하고 또 이런 분들은 이 비전 처치를 만드시는 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쉽게 안 해요. 이런 판단 지향적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비전 교회를 만드는 유형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나온 재능이 어빌리티가 뭐냐면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사님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 있던 이 재능, 어빌리티, 능력들. 이분들은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상당히 액티비티합니다. 활동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습니다. 뭘 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시고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력이 있고 또 내면을 보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 또 해결지향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오픈윈도 개방의 창이 열려있는 분 그러니까 창,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는 분은 비전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 이름을 세워도 비전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닫혀 있으면 안 돼. 항상 와이드하게 넓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 때 목사님이 아, 나 지금 우리 교회를 비전 교회로 좀 만들고 싶다. 비전 있는 교회, 꿈 있는 교회로 한번 세워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오픈을 하셔야 돼요. 와이드하게 오픈을 하는데 목회들 다 오픈하고 감추고 뭐 이렇게 해서는 비전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은사가 뭐냐면 세 번째가 대표적인 은사가 네 가지인데 지도자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강하다. 지도자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과 이 목표를 조화 있게 성취시키는 사람들. 성경 로마 12장 8절이라든가 사도행전 7장 10절이라든가 15장 7절 11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히브리 13장 17절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도자의 은사를 갖고 리더십이 강력하죠. 그러니까 미래 교회를 세우려면 비전 처치를 만들려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를 하려면 목사님이 지도자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도 항상 비전적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매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분의 의식과 그분의 사상, 그분의 뜻, 그분의 미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힘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discerning of spirit.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다. 영분별 은사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에게 온 것이냐 이것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꿈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의 비전이라고 해서 목사님 요새 나온 게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불교에 쓰더라고 앉아서 같이 뭐 얘기하고 거기에 가서 꽃다발 주면서 뭐 우리도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뭐 갔다 이게 비전이 아니란 말이죠. 분별해야 돼. 그거는 안 된단 말이죠. 불교 왜 거기
거기 가서 왜 절을 하고 뭐 가서 같이 뭐 하고 꽃다발 주고 그 짓 안 해야 된단 말이죠. 비전이 있다고 그래서 내일의 통일의 비전 갖는다고 그래서 통일된다고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더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더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라든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에 보면 영분별언사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nowledge, 지식의 언사가 있어야 된다. 지식의 언사. 이 지식의 언사라는 건 대표적인 지식의 언사가 뭐냐면 교회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생각들을 알아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분석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이게 성장해 나가는데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분 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라든가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이라든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다스리는 은사.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장단기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있다. 설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설계를 잘할 수 있는, 러프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라든가 사도행전 27장 11절이라든가 6장 1절에 7절. 자,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지도자의 은사가 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일단 그분이 비전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나갑니까? 목적으로 나갔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꿈이 있는 교회다. 꿈이 있습니다. 교회는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해석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래지향적이고 지도자적인 의미에서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을 달려가게 만드니까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은 꿈을 가져요. 아, 그래 가능하다. 지금 나의 환경을 보니까 안 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꿈이 있고 우리 가정에 꿈이 있다. 가능하다. 꿈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사람을 키워가요. 또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요. 사람을 키워요. 꿈을 자꾸 주면 사람이 큽니다. 사람은 돈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 아니라 이 꿈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교인들이 목사님 곁에 다가오셔서 그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참 목사님 비전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꿈이 있으십니다. 아, 목사님 보시니 뵈니까 아, 우리가 살맛이 좀 납니다.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목사님 어떻게 힘이 목사님 더 나시겠죠? 근데 목사님 곁에 와서 목사님 설교 뭐 오늘 뭐 설교 준비하셨어요? 왜 그렇게 나온다든지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요새 뭐 별로 책도 안 보시고 기도도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런 말 들으시면 아마 목사님이 어떤 좋은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그 대중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격려 쪽으로만 격려하고 꿈을 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그러나 1대1로 만날 때는 호되게 칼을 쓰고 매를 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은 반대로 하죠. 1대1로 만날 때는 막 절절절 매서 끌려다니고 교인 끌려다니고 하잔으로 하고 강대상에 섬은 그때부터 칼 뽑고. 목사님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지도자의 은사라든가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비전교회에 대한,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교회 유형 가운데 비전교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유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교회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확실성이 있고 확실하죠. 교회가 확실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심 사역은 뭐냐, 이 임팩트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이 임팩트 미니스트리, 중심 사역 자체가 뭐냐면, 사람을 키우기 때문에 리더를 키워요. 리더 트레이닝을 하고, 리더십 디벨로핑,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죠.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나 개인이나 부서의 비전을 키워주죠. 비전 키우기를 많이 해요. 비전을 만들어주고 키우기를 많이 해요. 또 이 사람들은 목사님 스스로가 각 재능과 은사를 100분 발휘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은사를 활용하게 만들죠. 은사 활용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이제 네트 사역이, 네트워크 사역이 가능하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 팀 사역을 만듭니까?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전위원회, 아니면 비전팀, 교회 발전위원회, 교회 비전위원회, 그 다음에 비전전략,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팀, 그래서 비전 전략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발시키는 교회 개발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사역이 그런 사역에 목사님들이 집중하죠. 팀 사역을.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전략이 뭐냐면 이벤트성인 전략들을 많이 한다. 이벤트가 들어가 있는 전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축제 형태의 교회 상태. 그러니까 축제 프로그램이 많다. 페스티벌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제 비전 집회라든가, 비전 집회, 집회 상태도 집회 그냥 일반 부흥회 스타일이 아니라 부흥회 자체도 하지만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비전 집회라고 해서 교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한국교회하고 유럽이나 미국교회가 다른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1년에 꼭 한두 번씩 봄가을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외국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교회는 없어요. 부흥회는 안 해요. 부흥회는 안 하는데 거기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게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션 페스티벌이라든가 목회 축제 이런 걸 합니다. 목회 축제라든가 비전 축제. 그때 이 강사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뭐 하냐면 목사님의 전반기 목회 플래닝. 봄에 할 때는 뭐 1월이나 2월에 많이 하지만 이때는 뭐냐면 1년 전체의 목회에 대한 그림을 갖다 놓고 이렇게 칠판에다 그려가면 OHP 필름을 쏴가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멀티비전 쏴가면서 이런 큰 긴 포인터 같은 거 가지고 짚어가면서 우리 교회 미래의 모델에 대해서 그대로 그걸 뭐 한 번 마이크 잡으면 3시간, 4시간, 5시간 그냥 목사님이 목회를 공개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니까 교인이 앉아있어도 우리 교회 그림이 그려져. 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구나.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는지 그림을 알아요.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무슨 목회를 하시는지 마음속에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시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확신 있게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설교 중심 목회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죠. 저녁 설교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매일 새벽에 설교해야죠. 설교 중심이니까 뭐냐면 전부 다 듣는 목회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목회는 이 히어링 미니스트리는 약해요. 듣는 건. 이제 보는 목회를 해야 돼요. 보는 목회. 목회 자체가 싱 미니스트리. 보여줘라. 이제 이런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는 비전 집회 같은 거 할 때 처치 매핑이라든가 처치 스트럭처, 교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가 우리는 프리칭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갖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는 교회는 전부 다 프리칭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다 커뮤니케이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상호 보존적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다 이해한 상태.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키워놓고 설명해 가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이해된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 이해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섬겼던 그 업턴벨 처치라는 그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겨울에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이 뭐 난방 헌금을 해야 돼 겨울에 그 교회 역사가 127년인가 뭐 1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난방 시설이 다 엉망이 돼서 가동이 안 돼. 근데 10월 달쯤에서 그 목사님 그 광고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광고가 올라오지 않고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뭐냐면 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내용이 없어. 그래 그걸 보고서 가만. 아 도대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목도 안 내놓고 뭘 기도하느냐.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그냥 지나갔어. 그러니까 남들도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정도예요. 한 달이 딱 지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해갖고 한 20분 동안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난방이 필요한데 난방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우리 이걸 위해서 앞으로 기도할 텐데 두 달간 기도할 겁니다. 그래 그걸 놓고 두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집사님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보세요. 10월 달에 오픈이 됐는데 기도하는데 한 달. 그 다음에 그 발표해놓고 또 기도하는데 두 달. 그러니까 지금 몇 월이에요? 몇 월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난방이 가동이 안 되니까 겨울에. 그 추운데 전 성도가 한 750명 모이는데 750명이 떨면서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는데 헌금을 안 해요. 빨리 헌금을 빨리 얘기해서 헌금을 모아서 빨리 해갖고 난방시설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헌금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하는 말씀이 좀 춥지만 참고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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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거를요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그래 거기에서 난방하는데 볼트 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볼트 설명해주고 파이프 회사에서 나와서 파이프 설명하고 또 뭐 그걸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병 옆으로 시설하는데 이걸 하는데 밖에 나오게 할 거냐 땅에 묻고 할 거냐 뭐 이걸 위에로 할 거냐 밑에로 그걸 한 주에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로 깔까요? 다음 주에 나오면 위로 올릴까요? 그렇죠. 그게 교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돼. 3월이 됐어요. 목사님 딱 오늘 하는 말이 자 우리가 4월 첫 주일날 헌금을 할 겁니다.
그때 헌금 목표액이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은 1억 한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더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난방 공사는 올 8월에 할 겁니다. 그래갖고 4월 첫 주가 딱, 4월 첫 주 전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겨울, 그 추운 겨울도 지나오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난방공사, 이 파이프를 놓는 것은 정말 우리의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돼서 난방을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4월 첫째 헌금합니다 했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그날 헌금 나온 게 1억 5천 5백만 원. 한 주에. 그러고서 그걸 하고 헌금을 다 하고 목사님이 그 편지를 썼는데, 주보에도 냈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려서 썼는지 그 구구절절해요. 여러분 만난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너무 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용기를 놓고 자 보세요. 10월 달에 난방공사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같으면은 겨울 오기 전에 야 빚내서라도 빨리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장모님 몇 분 불러서 자 분담해요 얼마씩 합시다 그러고 뭐 좀 뭐 겨울에 추울 때 뭐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요. 마인드 목사님들이 무엇을 교회에서 할 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면 분담해서 할 수 있어요. 서로 잘라서 얼마씩 내가 꼭 모금해서 할 수 있다고,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영적 유익을 교회에 어떻게 가져올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교회를 지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한 거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준비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한 거고, 왜? 그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한 것이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깨트리면서 건물에 난방 까는 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실력이 크고, 아, 우리 교회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게 난방을 깔았기 때문에, 그게 빨리 깔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성도가 얼마나 스피리추얼하게 하나가 돼서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함께 쪼개고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사역 필드가, 이런 필드가 강한 교회가 그게 신령한 교회고 그게 능력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뭐냐, 무엇인가를 결과를 위주로 하는 목회를 하고, 눈에 보여야 돼.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고 교회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결과 언제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과정은. 그런데 주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그래서 이런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들은 집회를 하더라도 어떤 집회합니까?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교회 그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꿈이 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베스트 처치 있어요. 교회 개척 10년 만에 2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 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많이 있지만은, 단 10일 날에 미국에서 2만 명, 한국으로 얘기하면 20만 명이에요. 모이는 수가. 근데 그 교회 특징,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 나눈 것들이 필드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는 목사님의 오더를 줘야만이 교인이 따라오잖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비전이 있으면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내 재산을 갖다 맡길,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요. 교회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골을 향해서 가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죠. 근데 교회가 힘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목표가 없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는 주고 싶어도 손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머리로서는 하는 걸 알고 있어. 이건 해야지. 근데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제가 오전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업하면서 오전팀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발 목회할 때 헤드 머리 목회하지 마십시오. 머리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움직이는 목회. 머리만 회전시키는 목회. 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이런 스타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하지 말고 하트 가슴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목회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중심 목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부흥이 있어요. 설교 끝난 후에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가슴이 움직이면 마음이 가면요 그건 못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 마음에 불타오르고 그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에서 whole heart 아닙니까? 단 마음을 가져라. 마음 자체가 이거 마음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 그래서 이 머리서부터 이 마음까지 오는 데가 30cm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 30cm를 내리는 걸 해야 된다. 머리 목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요새 현대설교라는 게 그래서 나온다. 적용 쪽에 강력한 설교. 예전엔 신학적이고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지만 지금은 설교는 짧아지고 스피리추얼한 건 많아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교회 성장하는데 축사가 나오는 이유. 설교 끝나고 계속 뭐 인비테이션 프리칭, 힐링 프리칭, 디보션 프리칭, 또 블레싱 프리칭. 그러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초청기도, 그 다음에 치료기도, 또 축복기도, 헌신기도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게 만드는 게 필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살아계심을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교회는 그런 걸 할 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교회의 전략은 뭐냐면 예배 변화가 절대적이죠. 예배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이런 비전교회는 또 하나 조직 변화가 있죠. 전략사업에서 조직을 바꿔줘요. 기존 조직 형태가 아니라 새 조직 형태, 현대 조직 형태로 바꿔준다. 이건 제가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조직 문제는 그 처치 매핑할 때 그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회들은 비전교회는 목사님이 처치 러프를 그릴 수 있죠. 처치 러프. 교회 청사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교회 청사진 그리는 전략들이 다 돼 있다. 러프를 잘.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미래교회. future, 미래교회 형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미래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교회들이 보고 있다. 저희 연구소는 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게 강의형이 아니고요. 이게 적용 스타일이에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 일곱 가지 교회 중에서 목사님이 적어도 두 가지 모델은 선정하라는 겁니다. 교회 셋업을 할 때에 이 전체에서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라도 교회 유형을 설정을 해서, 아는 미래교회 형태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요새 뭐 유명한 젊은 교회 형태, 아니면 아주 벤처교회가 되든지, 교회 형태를 목사님이 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처치 매핑이 가능해요.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교회 그림을 그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적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사역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교회는 대부분의 미래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형태. 미래,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앞서서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을 항상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교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 없죠.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교회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저희 연구소에서도 리서치를 했었는데, 교인들이 최고 불만이 뭐냐, 교회에 대한 걸 한번 성도를 해봤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최고의 불만이 뭐냐, 교회에 대한.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외로 뭐 목사님 뭐 설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최고 불만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영적 충족을 못 느낀다. 이번에 아주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영적 충족을 우리 교회에서 못 느낀다. 이게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전체 의식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시원하고 뭐 이렇게 좀 활발하고 생동감 있고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 가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교회 가면 오히려 조금 더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good feeling 보다는 bad feeling 들이 성도들에게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이런 미래교회, future church 같은 데는 교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교인들 필요보다 앞서서 필요를 제공해 주니까, 더 그 갈 길을 인도해 주니까 가능하죠. 또 하나는 이런 교회는 상당히 교회 자체가 세계 교화해야 돼. 이 글로벌 처치가 가능하다. 월드 처치나 글로벌 처치. 그래서 내 교회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마인드가 넓어. 교회 자체가, 필드 자체가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 미래는 지금은 그렇잖아. 지금은 지역에서 내 교회, 내 교회, 내 거, 우리 교회, 뭐 이 의식인데, 천만에 그렇게 해서는 교회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교회를 자꾸 얘기해야 돼. 세계화 교회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인들에게 세계의 그림들을 자꾸 넣어줘야 돼요. 세계 그림. 큰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적은 것 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적고 우리 교회보다 활동이 안 되고 사역이 적은 것에 비유하지 말고 사이즈를 넓혀라.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에 비해서 우리의 비전이 얼마나 작은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적 비전, 하나님의 지구, 세계를 향한 우주적 교회에 대한 비전, 그런 비전에 비해서는 우리의 비전들이 얼마나 작은가. 어떤 때는 뭐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 하느냐 안 하느니, 뭐 교회 가느니 안 가느니 깨트니, 이거 뭐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지난번에 뭐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 그렇다네. 뭐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 같이 목사님하고 식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옆에 앉으셨대요. 응? 어떤 장로님 옆에, 늘 그 장로님 옆에는 안 앉았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지난주에 헌금을 좀 많이 하셨대. 나머지 장로님들이 그 주에 이제 시험을 목사님 들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밖에 모른다. 그래서 목사님 고민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장로 옆에 의자에 앉은 거 가지고 교회 할까 말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좀 이 마인드가 좀 주의 마인드 좀 우주적이어야 된다. 우주적이어야 된다.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그러니까 미래교회는, 미래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IMF 같은 거 당하는 이유. 너무 작으니까. 저는 이제 IMF 당할 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라 한국 얘기 이렇게 들으면 저도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큰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듣는데 한국이 꼭 한국 뉴스를 할 때나 한국을 비교할 때 어느 나라를 비교하냐면 꼭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 컷에 반드시 한국 뉴스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얼마나 자존심의 상황. 제가 있을 때 뭐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삼풍아파트 무너졌지. 학교에서 교수가 그래. 야 니는 왜 그 삼풍 백화점이 왜 그 무너졌냐. 하, 지난번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때는 막 얼굴을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 삼풍문에서 어떻게 할 말이 없어야지. 그쪽에서 보니까 한국의 모습이요. 얼마나 적은지 그 적은 게 그대로 느껴져. 피부에 딱 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넓은지를 그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가 그 업턴벨처치하고 엑스터처치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업턴벨처치 같은 데는 선교원금을 한번 보내는데 지난번에 소말리아 선교원금 보는데 한 교회에서 2억 4천만 그렇게 보내 한 번에 얼마나 큰지 몰라. 거기 필드가 목사님이 한 달 설교하고 한 달 쉬어. 한 달 설교하고 한 달 쉬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요. 그러고 나서 보통 예배 때는 그냥 와서 청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려. 그러고선 제일 먼저 집에 가. 끝나고 집에 가. 교회는 그래도 굴러가는 거. 얼마나 이게 성숙되어 있는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미래교회 같은 게 우리 한국에도 세워야 되잖아요. 미래교회 특징이 뭐냐면 세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꾸 넓혀져야 돼 마인드. 그런 설교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한 해에 한 번 선교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 어떤 미국이나 어느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모델들 한국에서도 그런 모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고 내 교회 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건데 이게 내 교회입니까? 주의 교회예요. 저도 목회 뭐 해봤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가기 전에 목회했어요. 목회하면서 늘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 저희도 교회 한 400 개척해서 한 4년, 3년 조금 400명까지 모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딱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했을 때 뭐 사람 마인드는 알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모델링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도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때는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는 변화시킨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갈 수 있는 그 길만 제공하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새로 들어오는 새 신자라도 한번 정상적인 FM대로 교회를 키워보자.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른들한테 물 드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라도 정상적인 미니스트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 저희 연구소 그 작업하고 있어요. 160교회가. 그래서 DM410이라고 하는 새가족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미래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생산적이다. 이 프로덕션이나 리프로덕션이 강하다. 생산적이 일으킨다. 왜냐하면 앞서가죠. 또 필요를 채워주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서는 풍성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이런 교회의 중심 사역이 뭐냐면 이런 임팩트 미니스트리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중심 사역 같은 게 전문인을 키운다. 전문인. 미래 사역 교회는 전문인. 앞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인들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사역들에서 평신도, 웨이 패스터라든가, 웨이 리더, 평신도 리더를 키운다든가, 각,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 사역.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를 끌고 가는 변화 사역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이런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오히려 미래 세계교회를 향한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내다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패러다임 설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내적 성장, 예, 셀프 임프루먼트에 대해서 내적 성장 사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어요. 의식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미래교회는 현재 기본 의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세부대에 세술이 필요하고 세술을 넣으려면 세부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전의 기존적 의식과 기존적 사고의 틀에서 이 기존적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 자체의 프레임이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이건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의식이 너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장로들이 앞에 서서 어? 기도하고 삶을 보여주고 섬기고 겸손해하고 막 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키울까 이런 고민 속에서 교회가 막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집사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목사님이 거기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프레임이 완전히 이거는 목사님 주도형 프레임이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그림 자체가 없어.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적 성장 사역, 셀프 임프루먼트, 내적 성장 사역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는 치유 사역, 치유 사역 얘기하는데,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뭘 치유해요? 변화를 시켜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치유가 있지. 바뀌지 않고 치료만 해주면 됩니까? 교회에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치유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신들이 값을 지불해야 돼. 교회 와서 희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들에게 짬을 주면 안 돼요. 지금은요, 목회를 잘 하시려면, 짬을 주지 마세요.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야. 새벽에도 돌리고, 저녁에도 돌리고, 저희 연구팀들이 3월, 4월, 2개월 동안, 낮, 밤 할 것 없이 전 교인을 돌렸어요. 2개월 동안. 사정 없이. 아주 교인들이 다 지겨워요, 아주.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 쉬었어요, 5월달. 6월달부터 또 시작해. 그런데, 5월달 딱 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쉬는 게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낮밤으로 돌려대니까 막 거기다 5일씩 금식하지. 응? 막 스트레이트로 5일씩 금식으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정신 지난 고난주간 같은 데는 막 새벽에 여호와 행실 찾기 새벽기도에 막 응? 4시에 나와서 막 해야지. 저녁에 고난주간 또 일주일 동안 또 저녁에 모여서 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준비해야지.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만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사람 보낼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핀셋으로 뽑아서 사람을 목사님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목사님 아셔야 될 것이 사람을 뽑아서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람을 뽑아서 목사님 교회에 보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의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성경 공부나 시키고 교인이나 만들고 구역 예배나 잘 드리고 남녀 선교회나 전도에 들어가서 어? 그 기관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뽑아서 또 다른 데로 보내. 처음에 왔을 때 새 신자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딱 봐야 돼. 처음에 왔을 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일꾼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을 시키면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서. 교회 성장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3년 미만 된 사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면 목사님 교회자는 실제적으로 교회 들어올 때 안내위원을 세울 때 말이에요. 안내위원을 세울 때 왜 이 사람들을 장로나 집사들로 해서 안내위원을 세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제가 그 수원 중앙교회 1년 한 2개월 이번에 나와서 사역하는데 김정환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영국에서 나올 때 그래서 나왔지만은 그래 거기 교회 가서 제가 변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8,000명 모이는데 뭐 변화시킬 게 뭐 있어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교육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안내위원이나 교육시키자. 그래서 제가 남전도 회장 하나 그 뭐 17개인가 남전도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주 그냥 팔팔하다고 하는 50대 남전도회 그 남전도 회장 불러가지고 당신 다음 주부터 안내위원 하라고. 안내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지 말고 90도로 한번 해봐. 어서 오십시오. 한번 해봐. 어서 오십시오. 그래 됐어. 그거 한 주에 1,000번만 해. 그러고서 이제 주일날 옷을 딱 곤색을 입혀가지고 메인 그 현관문 앞에 딱 세웠어.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안 오겠다.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 때 3부 예배 제가 세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목사님 허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 주의 일하는 거는 그렇게 당신이 겸손해지고 당신이 주의 일한다는 건 허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정말 잘하려면 그 허리가 안 올라가야 돼. 당신이 그동안 안 해서 그래. 그게 세상적 체질로 몸이 단련돼서 그래. 해서 계속 해봐. 그 다음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교회 소문이 다 났지. 김 목사님 놀래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야 이게 무슨 호텔이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만 보십시오. 조금만 더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소문이 이제 쫙 퍼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1, 2, 3, 4, 5부에 그때 안내위원들이 전부 교회에서 내놓으란 집사들이야. 근데 안내위원이 처음부터 차량 안내원부터 딱 들어오면 차가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은 안내원은 야 전리대 전리 제가 처음에 갔는데 저보고 차 빼라 차 빼. 아니 너 목사야. 그랬더니 어떤 집사 목사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 그럼 저기, 저희들은 1층에 매점이 있는데, 그 뭐야, 친교실이. 친교실에 이제 빵이나 뭐 이런 게 커피 같은 거 빨, 좀 뭐, 팔잖아요. 내가 딱 갔더니, 아, 네, 이번에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신고를 그렇게 하나? 여집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1층, 2층에 뭐 이렇게 안내원 서잖아. 고개가 빳빳해갖고 유니폼 탁 들면 시뻘건 건 있고 뭐 노란 거 있고 자기네 부마다 폼 잡고. 그런데 1층에 들어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어서 오십시오. 허리 90도로 하고 있으니까 위에는 교육 하나도 안 시켰는데 허리가 반쯤은 내려왔어. 허리가 반쯤은.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아, 당신 그건 걔도 3부만 해서 되겠어. 주의 일하는데 여행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1, 2, 3, 4, 5부까지만 해.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이것만 하는 거 하루에.
그는 교인이 8,000명이에요. 목사는 8,000원에 목사. 지금은요, 교회 안내위원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변했어요. 고개가 저절로 내려온다니까, 저절로. 교회 처음에 올 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이 안내위원이에요. 근데 안내위원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찌들어 있단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지겨워. 안내도 지겹고. 거기다 목사님 이름 잔뜩 써있는 주보 주는 거는 그 자체가 싫어. 자기 이름이나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앞뒤를 다 봐도 다 목사 이름인데 아주 그 이름이라면 지겹잖아. 그래서 저희 주보들 보면 목사님 이름이 거의 없어. 저 영우소들 주보들 저기 샘플들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 어쩌다 한 번. 근데 이렇게 안내원 세울 때 장로나 집사 이런 거 세울 거 없어요. 세우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세우더라도 이 속에다 청 세우고 싶으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속에다가 30대 청년 커플을 딱 세워봐요. 청년 커플들은 어떻게 해서 얼굴이 벌써 자체가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어서 오세요. 그게 훨씬 더 들어올 때부터 교회 분위기로 바꾸고 완전히.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실 때 특히 관심 미래 목회는 교회가 미래 목회는요. 인테리어 자체가 밝아요. 컬러가 밝습니다. 우리가 기존적 목회 스타일은 어두워요. 교회가. 지금은 목사님 성장하려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밝아야 돼요. 예전같이 어두운 침침하고 그러면은 야 이게 무슨 카타콤 또 제2의 카타콤이구나. 교회를 밝게 해라. 얼굴도 밝아야 돼. 목사님들이 밝은 목사님이 성장을 해요. 교회 안내위원은 특히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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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야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하면 팡팡 튀잖아. 그잖아요? 한 50대 돼 봐. 아휴. 50대는 5주기나 못 났으면 50대가 됐겠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하여튼 교회는 목사님들 미래교회를 만드는데 생산적인 게 좋습니다. 사람을 포지션을 집어넣을 때 항상 생각하세요. 헌금위원? 야 이거 집사나 장로들이 헌금위원을 하는 게 생산적이냐? 이게 생산적일까? 저희들이 볼 때는 비생산적이에요. 헌금 수고하는 게 사역일까? 이게 생산을 일으킬까? 그러면 이 헌금 수고하는데 그 팽팽한 40대, 50대 집사들이 다니면서 성금을 걷는 게 생산을 일으킬까? 아니면 할머니들이 쫙 걷는 게 생산을 일으킬까? 40대보다 할머니가 걷는 게 생산이 훨씬 많아요. 저희 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도 60대 넘은 할머니들을 헌금위원으로 다 바꾸니까 그 교회가 헌금이 두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헌금위원을 30, 40대 집사나 장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60 이상 된 할머니로 바꾸니까 헌금이 두 배로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럴다고 생각해요? 실례? 또, 목사님. 대충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요. 이 헌금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헌금 할머니 새벽 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헌금을 참 수고하고 이 헌금 넣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새벽에 헌금 위원 된 것을 놓고 전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30대 40대 헌금 위원들이 헌금 수고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 일들을 맡겼다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교회 없죠? 목사님 교회 있습니까?
아, 그건 뭐 동학이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없죠? 있어요?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가.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주의 사역을 할 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목사님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오늘 가시면, 교회를 딱 들어가시면서 보라고. 이게 하나하나, 예배 순서 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부 다 카펫 깔고 불 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생산을 일으키는 사역이냐, 사람을 위한 사역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F. 화이트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주일날 강대상에 딱 올라갈 때, 딱 강대상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심을 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All God centered worship. 하나님을 중심에 둘 거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거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거냐? 그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All God focused. 하나님께 집중할 거냐? 사람한테 집중할 거냐? 그래서 그 강대상을 보고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면 올라가라. 그러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들어와서 다 보세요. 이게 생산을 일으키는 일이냐, 남녀 전도회를 만드는 게 생산을 일으키는 거냐, 이게 비생산적인 거냐. 그렇잖아요. 구역을 만드는 게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 안 내오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생산이냐 비생산이냐. 헌금 봉투를 만드는 게, 주고 만드는 게 생산적인 거냐 비생산적인 거냐. 이건 목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 그러니까 미래교회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 교회를 만드는 교회 자체가, 목사님 교회는 어느 구석에서든지 생산의 역사가 나올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적 성장 사역, 셀프 임프루브먼트,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질성 사역을 한다. 이런 교회는 중심 사역이 항상 동질성 사역, 동질성 아이덴티티가 같아요. 보는 눈이 같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전교인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 그 다음 멘토 사역이 강하다. 사람들을 멘토링 하는 게 강하다는 거죠. 팀 사역에서는 분할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팀 사역은 분할 구조. 그러니까 전문적 사역과 비전문적 사역이 월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미래교의 특징이에요. 미래는 전문적인 것들이 우선된다. 영적 전문적인 것도 맞아요. 교회가 영적 전문적인 거예요. 워십도 예배 자체도요. 예배 차별화를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예배 차별화가 이루어지냐, 현대예배가. 그거는 전문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켓이 딱 있어요. 타켓존이 있는 거예요. 구도자면 구도자, 귀신자면 귀신자, 또 병든자면 병든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예배 자체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팀 사역은 평신도 조직적 강화가 되고, 또 미래 사역, 그러니까 선교, 환경, 음악, 지역, 봉사, 의료, 이런 팀 사역이 많이 이루어진다. 미래 사역하는 교회들은 사역 자체가 버라이어티예요. 다양합니다. 다양해. 교회가 아주 다양한 사역이에요. 설교만 예외 사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해요. 다양해, 교인들이. 그 다음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목회하느냐. 이런 교회는 상담 사역이 강력하고, 미래 교회는 왜냐하면 서로 나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담 사역, 그 다음에 사회 이슈에 대한 그 사역, 그 다음에 선교대회, 그 다음에 조직 사역, 그 조직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예배 변화, 그 다음에 스텝들의 변화가 있다. 오늘은 영처치까지만 하겠습니다. 젊은 교회 스타일은 뭐냐면 이 유형 자체가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다이나믹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내향적이에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젊은 교회를 오히려 합니다.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원. 그래서 내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그 독립적이다.
의존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 독립적. 제 딸아이도 큰애가 대학교 1학년 아이인데, 아,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용돈 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어? 왜 용돈 주냐고 말이에요. 용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아, 내가 18세가 넘었는데 아빠한테 왜 용돈 받냐고. 아,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산다고. 요새 이제 위기감이 제가, 아, 참 나하고 멀어지는구나. 용돈 받을 때 막 고마워서 감사해갖고 아빠 뭐 하면서 애교 부르고 그랬는데 요새 내가 아빠 들어왔어? 어, 빨리 자. 아이들이, 뿐 아니라 교인들도 왔잖아요. 교인들도 지금은요,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래교회는 더 그래요. 목사님 의존하지 않아요. 교회일도 자기가 하는 거지, 쉰다고 억지로 가서 거기에 붙어, 아, 천만에. 그거 안 해.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야 그 일을 해. 그냥 목사님이 그것만 잘하면 돼. 내가 하는 게 뭐냐?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건 내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상담을 할 때도 마치 당신 이거 꼭 하셔. 네요. 당신 이거 좋아하지? 아예 그렇다고. 그럼 그 일 해.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이 내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근면하다 말이야.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 창출이 강하죠. 그렇죠. 아이디어 창출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적이고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스타일 자체가 나는 활동적이지도 않고 뭐 독립적이지도 않고 누구 의존해서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이 꼭 해야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좀 해줘야 가고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좀 하라고 해야 신방 한번 억지로 한번 가고 혼자서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막 전도도 하러 다니고 막 열정 공부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해야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냥 그때 한 그런 분들은 이 영처치를 못해요. 젊은 교회를 바뀌셔야 돼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뭐예요? 어빌리티가 있는데 신지식 노력파다. 그러니까 신지식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 컴퓨터 같은 거, 인터넷 이런 것도 알려고 노력하고 신목회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이런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목사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일단은 젊은 교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연구소에 다 오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대화에 능하다. 요새 젊은이들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능하잖아. 그 다음에 도전의식이 강하다. 그 다음에 파워가 있다. 그리고 젊은 교회는 열정이 있죠. 타고난 열정이 있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계 비전이 있다. 월드 뷰를 갖고 있다. 세계 비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뭐냐면 이런 목사님들 가르치는 사람, 티칭이 강하다. 가르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티칭을 잘해요. 그렇죠? 그 다음 미셔널이 선교의 은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벤젤리스트, 전도자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젊은 교회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져야 돼. 가르치는 은사, 선교 은사, 전도자 은사. 이런 교회는 목적이 뭐냐면 젊은이를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생각해. 교회 사이즈가 뭐냐면 교회 젊은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20대, 30대 얘기가 아닙니다. 40대라도 50대라도 교회 시스템 자체가 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만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젊다 이 말이죠. 다이나믹하고 교회가 언제나 아주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청순해요. 젊다는 것은 청순하잖아요. 교회가 아주 청순해요. 맑아요. 세상에 살다 교회 딱 들어오고 목사님 얼굴 딱 보면 아유 저렇게 살아야지. 참 우리 목사님 깨끗하구나.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네.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젊은 교회 만들려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깨끗해요. 수일인가 거기 그 윤덕수 목사님처럼 그분은 제가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풍이신가요? 왜? 풍
중풍 하셔가지고 강단을 한 3년인가 비우셨어요. 근데도 교인이 하나, 장로 하나 움직이지 않고 교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리고 지금도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의자 앉으셔 설교를 해. 이쪽은 못 쓰시니까 한 손으로. 그 설교 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앞에 가면 어떤 성도든지 고개를 못 든대. 어떤 성도 고개 들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요. 깨끗한. 정확하고 깨끗한. 심지어는 그 조카가 목사예요. 그 조카가 외삼촌? 외삼촌 앞에 딱 가서 눈을 보고 할 수가 없대.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수가 없대. 언어 하나, 그 눈빛 하나가 사람을 막 태우는, 그런 압지하는 능력이 그렇게 강하대. 그러니까, 그분이 병이 들어도, 또 그분이 연로 하더라도, 교회는 청순하잖아요. 깨끗해. 그러니까 젊은 교회라는 그런 젊은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용기가 있다. 항상 두려워하지 않죠. 뭐 깨끗하니까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매일 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교회는 열정이 있다. 중심사역은 임팩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중심사역은 뭐냐면 이런 교회는, 젊은 교회는 항상 GBS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GBS나 중심사역에서 GBS나 CIC, GBS나 CIC 같은 것을 많이 한다. 셀 사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능 사역을 키운다. 그래서 교사라든가 교회 학교, 그룹 리더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고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지도자 사역. 이 예비 지도자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젊은 교회 형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젊은 교회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예비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사역 가운데 이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해. 예비 지도자. 예비 지도자가, 예비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AC 시대와 BC 시대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AC 시대는, 애프터 컴퓨터. 그 다음에, 비포 컴퓨터. 그러니까 AC 시대는 컴퓨터 이후에 탄생한 사람. 이 기간이 언제냐면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1972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29에서 뭐 30대. 네? 이 사람 문화는, 그러니까 1972년생 이상은 전부 다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이거는 스크린 문화예요. 눈 딱 뜨고 태어났으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컴퓨터가 있어. 그렇죠? 눈 딱 뜨고 보니까 앞에 TV가 있어요. 비디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스크린 문화예요. 그런데 이 BC 시대는 누구,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 눈 딱 뜨고 하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72년생 이후는 지금 아무 컴퓨터나 갖다 놓으면 다 해요, 못해요? 다 해, 누구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딱 떠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프터 이 BC 사는 사람들, 목사님 우리 세대요. 우리 세대는 컴퓨터 갖다 놔도 못 두드려. 열지는 못해. 두려워가지고. 이게 뭘까? 터질까봐. 이러다가 터지고 이거 빨려가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뭐 독수리 한번 쳐가지고 독수리가 떴다가 또 뭐 이상한 거 떴다가 또 하다가 부시기나 하고, 응? 뭐 인터넷 그 뭐 들어갈 수 있나 뭐. 그렇지, 안 되잖아요, BC 시대는. 이건 무슨 문화입니까? 이건 완전 랜드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뭐 했어요? 땅하고 놀고 사방치기, 공기, 굴렁쇠, 뭐 전부 다 뭘 여자들은 뭐 했어요? 이게 무슨 문화예요? 이건 땅 문화예요. 땅 문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게 교회를 할 때 이걸 목사님 유심히 해야 되는데 문화를. 스크린 문화가 딱 된 교회는 어떡하냐면 72년생에 30대 미만의 교회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강대상을 딱 보니까 어? 막 저런 게 저기 뭐야 지금 뭐예요? 스크린이 막 떠있어. 어 저거 많이 보던 건데 여기 앞에 막 멀티 같은 게 하나 있어. 어 저거 내가 놀던 왜? 오락실에 가서 맨날 이런 걔네들 땅하고 안 놀잖아. 오락실 가서 이거 아들도 보면 이게 얼마나 빨리 맨날 이거 컴퓨터 하는 거 봐도 요새도 이쪽에는 마우스 갖고 놀고 두 손으로 해. 두 손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어? 거기 들어가서 놀라고 얘네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그 뭐 두 시간씩 대화하면 놀잖아요. 놀러 다니고 이거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다 다니면서 다 놀고 저도 한번 들어가서 놀라고 들어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좀 놀자 그랬더니 넌 몇 살이냐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쓰게 어 나이는 좀 있는데 한 뭐 젊다나 넌 몇 살인데 또 물어봐요. 그래서 29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오는데 난 6살. 그러고 나서 얘가 딱 사라져 버리더라고. 아니 이런 그래서 이제 에이 그럼 내 나이 비슷한 데나 가서 그래서 40대 방에 들어갔어요. 40대 방에 딱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딱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첫 번째 딱 올라오는 게 뭐냐면 너 돈 있냐? 처음에 딱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40대는 땅에서 살니까 수큰 돈 생각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대화거리가 있잖아요. 대화거리. 스크린 문화. 그러니까 스크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딱 입구에 들어오면 벌써 스크린이 걸려있으면 내 문화 익숙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더 이질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딱 들어오는데 옆에 뭐 스크린이나 있고 가짜라도 여기에 뭐 이런 게 어? 캠코더나 하나 걸려 있고 뭐 가짜라도 뭐 이런 뭐 어? 신디사이저나 있고 이러면은 딱 들어와서 느끼는 그 필이 딱 뭐냐면 아 여기 내가 놀 때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 아 내가 놀 수 있네. 이게 내 문화구나. 근데 교회 딱 들어왔어. 앞에 자주사 휘장에 다 쳐있고 강제상이 늘리한 원목으로 돼있고 카펫 위에가 그냥 옛날에 그 시뻘건 거 그게 쫙 돼있고 그러면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니 이거 외계 아니야? 응? 이건 내가 전혀 못 보졌는데? 일단 어떡하면 마음이 그러고 나서 딱 했는데 목사님 올라오는데 가운을 입었는데 막 시꺼먼 걸 입고 그런데 젊 그 딱 갔는데 스크린이 딱 뜨고 목사님 딱 올라갔는데 스크린이 딱 뜨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나와서 착 마이크 잡고 딱 했다. 그러면 걔네들 말로 가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교회는 문화이기 때문에 시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를 외면하고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합니까? 예전에 이런 마이크 필요 왜 이거 필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문화.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교회에서 30대 미만 지금은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벤처기업의 컴퓨터 회장들이 전부 다 30대 미만이에요. 날 때부터 눈 뜨고 컴퓨터를 본 애들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들이 없어요. 지금 사장들이 다 20, 20, 1, 2, 3, 4, 여기에 다 놀아, 여기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 키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못 와. 교회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2년생 밑에 그룹을 교회에서 만들어 줘라 했다.
그래서 72년생 놓고 그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비전 팀을 거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른 팀이 하나 있고, 이 팀.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미팅 가시면 돼. 야, 우리 교회 설계 한번 해봐라. 우리 교회 디자인 좀 한번 해봐라. 야, 우리 교회 조명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이런 얘기해봐라.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 얘네들은요, 정보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컴퓨터 속에서 살아있는 게 정보란 말이에요. 다 TV, 오락실, 뭐 이런 데서, 뭐 노래방, 뭐 이런 데 전부 다 스크린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비디오, 뭐. 그렇잖아요. 어제도 서울에 뭐 어디 가다 보니까 저기 양재동에 그 교육문화센터 앞에 보니까 아니 뭐 큰 스크린이 하나 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뭐 차 타고 이렇게 영화 그 뭐예요 그게? 야외극장이에요. 야외극장. 노천극장. 드라이브 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파킹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차들이 있었는데 한 수백 대가 있죠. 꽉 찼어, 꽉. 그런데 우리는 이거 대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런 젊은 교회는 중심 사역 가운데 이 예비 지도자 사역을 준다. 목사님 교회 꼭 필수입니다. 1972년생. 그러니까 1972년 후로 태어난 사람은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전부 다 어디 사는 거예요, 지금? 아이, 성경에도 있잖아. 뭐, 이 BC 시대에 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팀 사역은 젊은 비전 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요. 선교팀, 목회 나눔 팀, 찬양 사역 팀, 월십 예배 팀, 월십 팀이죠. 이런 팀 사역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것은 예배 사역. 가장 큰 게 뭐냐? 젊은이들이 제일 모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사역에 오는데 그것이 기존 예배 형태가 아닌 집회라든가 드라마. 그다음에 테마 예배. 그다음에 콘서트 뭐 이런 것들. 컨템포러리 예배죠. 현대 예배. 그 다음에 다양한 성경 공부. 일률적으로 구원이 뭐다 이런 걸 가리키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를 보고 이런 정보를 보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다양한 성경 공부. GBS가 다양하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행사가 다양해요. 다양한 행사. 그 다음에 조직 변화가 다양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하고요.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 목사님 지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우리는 경영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남의 교회를 세워가서 되겠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세워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 우리가 그걸 찾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번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델을 이번에 확실히 찾아서 그런 교회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